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이온입니다. 이번에 TSDG 모터가 TSDG-EB 신형 모터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 게시판에는 부품 교환을 위한 모터 수리와 설치 방법 주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자전거 미들 모터 키트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적절한 힘으로 페달링에 도움을 주는 우수한 모터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TSDG 모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전거의 모터 키트 설치가 가능하며 하드테일 MTB, 로드바이크, 20인치 미니벨로에 많이 설치합니다. 한국에서도 정식 수입이 되어서 판매된 적이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판매가 되어 왔습니다. 바팡 모터 키트와 다르게 이 모터는 사람의 다리 힘을 인식하는 페달링 토크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은 매우 매끄럽고 안전한 자전거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리 힘으로 페달을 누르는 만큼 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정말 쾌감과 재미가 넘쳐 흐르는 라이딩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페달의 회전 속도만 인식하는 저렴한 스피드 센서 방식은 갑자기 자전거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다리 힘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이클링 스포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욕심으로 언덕에서 과부하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모터입니다. 어찌되었든 잔고장이 많음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개선한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원웨이 클러치 부분이 개선돼서 재설계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감속 기어 키트는 분리할 수 없는 올 인원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원웨이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터의 항력 저항을 줄이기 위해 단방향 클러치 대신 새로운 양방향 프리 휠링 클러치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모터 전원이 꺼져도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처럼 탈 수 있습니다. 구형 모터는 스틸 밴드나 전용 홀더를 사용해야 해서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터 브라켓이 바팡 모터처럼 엠보싱이 추가되어서 모터가 더 이상 이동하거나 뒤집혀져 미끄러져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꾸준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드디어 개선이 되어서 출시가 되었네요. 훌륭합니다. 만약 TSDG 비신형 모터를 주문하신다면 영상 게시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터 출력은 750W부터 250W 그리고 48V, 36V 제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터 토크는 80Nm의 파워를 만들어내며 무게는 3.6k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모터 키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 게시판에는 제품 판매처 그리고 부품 교환을 위한 모터 수리와 설치 방법 주소가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